사실 10년간의 투쟁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드셨던 점은 무엇인가요?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좀 힘들었고, 그리고 되게 상지대 구성원들은 상식적인 걸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. 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했고, 예전에 비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 사람이 다시 학교 운영자로 복귀한다는 걸 반대했던 건데, 그것들을 국가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복귀시켰던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되게 상식적인 걸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투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면 구성원들도 굉장히 좀 지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지치지 않게 계속 함께하는 과정들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? 그 단지 상지대학교에 민주화 과정의 일대기로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. 그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, 그 학생들은 솔직히 부도 없고 권력도 없고 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한 거에 대한 굉장히 저항하잖아요. 그런 태도들,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나 아니면 부당한 거에 저항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는 행위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조금의 어떤 용기, 조금의 실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어요.